길을 포착한 좁은 길. 자, 이제 너희를 이 선택 앞에 서서 가야 될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겁주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너무 겁먹으셨다면 죄송해요. 겁주려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될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지 말아야 될지의 그 맥락으로 인생을 보기를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그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따르는 그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제대로 성공할까 실패할까 그것 때문에 혹시 두려워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느 길을 따를지 그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이 두 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가 서게 될 것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뭐 얼만큼의 업적을 쌓았을까 그거 거기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들을 품은 사람으로 판가름다는 건 오늘 이 시간의 결단이에요. 오늘 요구하시는 결단입니다. 너 누구를 따를 거냐 나를 따를 거냐 좁은 길로 올 거냐 두 길이다. 제대로 된 길로 들어서라는 것. 들어서서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하나 체험하기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면 철저한 순종과 그리고 헌신을 요구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요구하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심을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철저한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리로 들어오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끝까지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니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똑같이 고백합니다. 예, 우리가 주를 사랑하니 주를 따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걸어갈 겁니다. 철저하게, 엄격하게, 헌신하며, 순종하며, 사랑 가운데 걸어갑니다. 사랑과 이 순종이 어긋나는 말이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순종으로 부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순종으로 나갑니다. 결단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좁은 문, 좁은 길 갑니다. 내가 헌신 그리고 이 순종의 이 철저한 길 사랑하는 주님 나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 놀라우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따라 나 그 길을 걸어간다고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걸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세상에는 이상한 메아리가 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노랫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세에 보면 재밌는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세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해요. 데살로니가 있었던 지역이 뭐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조그만 교회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란이 많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란, 많은 환란 가운데 너희가 있었대요.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너희가 성령이 주신 그 기쁨 가운데 그 진리, 그 말씀 하나님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너희가 받았대요. 그래서 주를 본받는 자 되었습니다. 주의 본, 주를 따라대요. 환란 많은 환란입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을 너희들이 따랐다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펼쳐지는 그 좁은 길, 그 길을 따라가라. 자랑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으세요. 어쩌면 손으로 뽑을 만큼 많아요. 정말 많아요. 20, 30년. 자기들의 삶의 어려운 자리에서 아무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직장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리가 훨씬 더 많은 확률이에요. 자기들의 친척들과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만 이 사람들 그들만이었을 겁니다. 제사로니까 한 품의 사람들 많은 환란 가운데도 이 사람들 선의의 기쁨으로 그 도를 받아 이 사람들은 주님을 하나씩 하나씩 본받고 따르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제 너희가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됐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따른다. 중요한 건 1장 8절입니다. 이제 너희 사는 데살로니가 그 동네만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 모든 지방에 성경은 에콘이나 메아리 울림이 돼요. 복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울린답니다. 에콘.
여러분들 노래방 가시는데 에코를 많이 올리시죠? 왜요? 노래방이 좀 더 멋있어져요. 에코요. 온 막에 그냥 막 아가야 얼마 되지 않는 사람. 하지만 거기 아름다운 노래소리들이 울려 퍼지네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못 들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들어요. 바울이 들었다면 주님이 들어요. 주님이 들으셨다면 하나님, 온 천군과 천사가 그 노래를 듣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이 믿음에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거기서 울리는 그 노래들, 그 에코들, 그 메아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좁은 문, 좁은 길, 그 성령의 기쁨으로 그 도를 받아 주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 그 엄격한 헌신과 순종, 하지만 사랑으로 부르심과 그 사랑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스파르타 같은 이야기지만 아니요, 사실은 그 문으로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초청에, 사랑의 초청에 언제부터인가 눈물로 감사하고 온전히 헌신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아름다운 노래 그리고 메아리로 살아갑니다. 하늘이 들어요. 그리고 주님이 들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세상이 이 노래를 들을 겁니다. 이 메아리를 들을 겁니다. 그 노래와 메아리를 들으면 세상의 모든 이들은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영화라는 지식,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은혜가 놀랍다는 것을 다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건이 시작이 되는 노래예요. 그 노래는 지금도 들립니다. 그리고 그 메아리는 우리 가운데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으세요. 그 노래를 들으세요. 그 노래가 들려지는 사람들이 복됩니다. 그 노래가 증거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일, 그렇죠?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우리의 삶의 완성은 아마 거기 우리 인천수목, 아까 우리 이용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 가득한 좋은 이야기들이 넘치기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그 초청에 결단해서 그 문, 내 생각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을 따라서 간절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좁은 길을 찾는 이 없고 함께하는 이가 없을 때라 바라기를 함께 우리가 격려하며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라도 여기 한 가족으로 믿음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는 천군과 천사의 노래소리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에코입니다. 메아리가 쳐지기 시작합니다. 영광의 메아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그 메아리가 이 땅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래들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보이세요. 주변에 다른 노래 들으시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제 우리 아내들이 있으면 꼭 얘기해보고 싶네. 큰애는 마마무를 좋아해요. 마마무를 너무 듣지 마시고 작은 애는 아무거나 들어요. 걔는 고등대포를 좋아해요. 그런 노래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 다른 들려지는 노래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 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부르는 노래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잘 안 들리나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울리는 그 메아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들리기 시작할 때 메아리 에코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울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무너지는 것들은 무너지고 기쁨으로 일어설 이들은 일어서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기가 문인 걸 아십니다. 결국은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은혜의 초청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로 진격히 들어가라는 나팔 소리입니다. 이 요구를, 이 은혜를 우리는 기쁨으로 그래서 또한 감사하고 기대와 소망으로 함께 붙잡고 함께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곳에 올렸던 메아리였던 것처럼 아름다운 찬송과 노래였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노래로 이 땅에 하나하나 아름답게 서게 될 겁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 가정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 인천이,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좁은 문, 그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 충분합니다.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가 가득한 새날이,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리로 부르셔서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세상, 다른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아버지 다른 세상을 맛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 이 땅의 번영기를 눈물로 간구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권해내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큰 문을 우리에게 알리시며 그 길을 함께 걷자 부르시며 또한 동행하시며 보혜사 성령님은 끝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격려하며 주여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이 땅에 울려 퍼지는 생명의 노래들, 아버지 이 땅 우리는 복음의 메아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복된 노래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진리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 기다리는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로 주님 사랑하며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외로운 시간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깨닫지 못해 방황할 때 정말로 참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리 기도하실 때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그 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새롭게 불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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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합니다.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좁은 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또 이 길이 복된 길이요 천국의 길임을 우리가 이제 알아오 주님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위로로 하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로 충만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경외하며 이 길을 갖게 원합니다. 하지만 주여, 아무도 없을 때라도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로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진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에 주여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여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받는 이 발걸음 주여 이 복된 발걸음을 통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여 그 아름답고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이 순영을 통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가 아버지 하나님 복된 소식의 능력이 울리고 또 울려 영혼들마다 주 앞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진 사람들이 하나만 회복하는 자리로 나오고 이 땅에 복되게 복되게 만들며 저는 귀한 소리들 아버지 아름다운 찬송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이들의 가정을 세워지기를 아버지 일이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이 일이 아버지 인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아버지 일이 눈물 많았던 아버지 이 땅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기 많이 어두웠고 많이 회복되었던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가운데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주가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